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표하시는 팬 여러분. 자,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 시간에 떠들었습니다. 심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독님. 그 김정은이가 저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저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한테요. 예. 그 아, 예, 예. 예, 예. 제가 백악관한테, 백악관으로부터 한, 이메일 한 3종 정도. 백악관은? 예, 예. 화이트하우스, 레졸루트리든, 그 다음에 웨스트 윙, 등등. 예, 예. 이메일. 중요한 건 거의 다 와요. 예. 대통령 동료와 관계되는 아. 거.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새로운 정책 발표 예. 하는 그런 거 바로 그냥 그쪽으로 이메일이 오거든요. 아니 그 저한테는 안 오던데 그 어떻게 제동한테 가면 그. 예. 하여튼 그 뭐 여담이고 그다음에 예. 동영상도 온다고요. 동영상. 예. 그게 보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뭐 가면서. 백야장 그 정원의 헬기 예. 타러 가는 그 중에 예. 기자들이 막 기다리고 막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답변을 해요. 예. 예? 예. 거기에 막 안주머니에서 뭐 내돈만 막 흔들어요. 보니까 예. 이게 김정은한테 조금 전에 편지 받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예. 뭐 편지가 뭐 아름답고 내용은 소개를 안 하고요. 예. 그게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전달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뭐 함 살려주십시오, 형님. 뭐 그 편지 쓴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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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생겼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미사일 올 4일 올 9일 쏜 거. 죄송합니다. 뭐 이런 뜻이었고 예, 너무 오해하지 마라. 뭐 변명 비슷하게 준 것 같고요. 예. 그 살기 위해서 예. 한마디로 저 발부둥을 치는 것 같은 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용 잠깐 이야기해 주는 거 보니까 아예 김정은이 약속 잘 지켰다. 핵실험도 안 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안 쐈고 뭐 지난번에 그거는 단도미사일이고 단도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르고 달려고 뭐 치고 뭐 다 하는 거죠. 예. 볼턴하고 저 폼페이오 시키 가지고는 또는 뭐 CIA까지 예. 뭐 해가지고 막 잘못하면 죽일 것처럼 하고 트럼프는 막 아이고 그래도 이쁘다 뭐 이렇게 하고 예. 양쪽으로 이게 저 그래요 뭐 배드캅 그다음에 저 국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그 짜고 치는 고수도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김정은 예. 본인은 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걸 틀림없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뭐 그 6월 9일날 그 미 본토에서 기갑 사단 어마어마한 기갑 사단이 또 들어왔다고. 그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럼 아이고 부산항에 그 사전 배치 전단이 좀 뭐 실리 며칠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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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에 들어온 것도 있고 한국 외곽에 투매하고 예. 있는 배도 있는데 예. 이미 한 측은 저 부산항에 들어와서 그냥 그 에브람스 그 탱커 예. 수백 대를 그냥 내리는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 뭐 심상찮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끝났다 보시면 되고 하여튼 뭐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가 자기 좀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 뭐 더불어민주당의 뭐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이 북한 가서 이렇게 성접대 비디오 받은 거 이런 거 몇 개 터뜨리는 상황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이제 나중에 예. 막다른 골목에 지금 예. 막다른 그 코너에 다 몰리고 있는데 예. 더 이상 몰릴 데 없으면 이제 뭐 그런 또 일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겠죠. 예. 아마 그 아주 굉장히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지금 뭐, 그, 돌아가는 게 뭐 하여튼 그것도 지금 뭐 문재인 정권도 끝난 것 같고 지금 김정은도 끝난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 6월 말에 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에 방한한다고. 그것도 뭐 사정 해가지고 제발 좀 와달라 해가지고 그게 또 언론에 그 뭐, 지금 예. 주미 대사관에 그만은 누가 뭐 지금 야당 국회의원한테 뭐 흘려가지고 그게 폭로가 돼가지고 뭐 시끄러웠잖아요. 추운일에 청와대에서 뭐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다가 그 사실 무근인데 그걸 또 뭐 폭로한 게 뭐 기밀 누설이다 해가지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만큼 청와대도 굉장히 지금 그 제가 느끼기에는요 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예. 예. 그 뭐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할 건지 뭐 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미 다 공개를 했던데 예. FFVD 북한 비핵화 협조해라 예.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인도 태평양 그 전략에 동참하라 예. 그러니까 친중하지 말고 예. 우리 편 예. 예. 확실히 해 예. 예. 한미일 삼각 동맹 봉헌해라 예. 일본하고 예. 싸우지 마라 예. 뭐 그런 얘기 할 거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 이미 그렇게 여러 가지 예. 뭐 해리스 대사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고, 예, 예, 예. 오늘 뭐, 보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나와서 하는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동안에 취한 행동에 대해서, 예. 이번에 확실히 그냥 선을 긋는 거예요. 예. 어, 이거 분명히 이야기 좀 해, 예. 당신 이야기 해라. 예. 왜냐면 미국도 입장을 정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지금 노는 요구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거에 반대로 갔거든. 예, 예. 왜냐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려도 동참 거부했잖아, 솔직히. 그죠, 예. 예. 그죠. 그래 했고, 그 다음에 하웨이 전선에, 하웨이 예. 그 제재에 들어가는데, 응급추첨해가지고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어요. 예, 예.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대부분 나라가 정부가 정확하게 그런 입장을 그 정했거든. 예. 예. 예? 그리고 하웨이 그게 제재 동참하는 게 뭐, 미, 일본, 호주 뭐 등등해가지고 우방국들 대부분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아, 우리는 계속 하웨이 그래 하겠다는 거 명확히 하는데, 예. 한국 정부만 명식이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양국 간의 동맹이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면 한미연합군 사령부까지 예. 운영하는 나라잖아요. 예. 그런 나라에서 이런데 미국 편을 안 쓴다? 예. 한마디로 그, 한번 가리배밖에 나온 거예요. 정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요. 예. 이게 한국 정부가 그랬다가 평소에는 계속 그 미국 대통령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게 이렇게 한 얘기 많았거든. 예. 택도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속임수로 예. 그 순간순간 몸에 가려고 생각하면은요. 예. 문재인 정부가 엄청 곤란해. 아니, 그, 이번에 아니, 그, 예, 예.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저, 누구야, 저, 무디스하고, 그,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 뭐, 세 개인가 있잖아요. 그, 뭐, 스탠다드 푸어스인가, 뭐, 걔들하고 다 같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 하냐고. 예, 다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예. 와가지고, 뭐, 그리고 또 오늘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나온 거 보니까는, 개성공단 재개하지 마라. 한국도 재개할 수 있다. 그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는, 밖에도 못 꺼내죠. 예, 예. 예. 그 꺼냈다가는 그냥 아직도 이게 감을 못 잡고 있느냐. 그럼 한국에 뭐 그런 반응이 높고. 한국에 뭐 그 대표단이 또 가가지고 뭐 미 의회 가가지고 설득 작업 한다고 또 뭐 갔나 보더라고요. 설득이 돼. 헛소리하지 말라고. 지금 개성공단 재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예, 예. 북한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우리만 지금 한 40명이 가 있다니까 예. 상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일주일에 한 번 꼭 가가지고 예. 매주 막 회의를 하게 됐었던 모양이죠. 예. 수석 대표 간에. 예. 근데 회의 딱 한 번 하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하면요. 아까 뭐 김정은이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예. 아까 뭐 그런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폭로 이야기했지만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개성공단 우리 연락사무소에 나가 있는 우리 상주 인원 있잖아요. 그 인질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인질이 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인질로 잡으라고 지금 이렇게 그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적당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예. 큰일. 하여튼 뭐 김정은하고 문재인은 뭐 끝난 것 같고 사실은 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결핵이 한 30% 국민 한 30% 이상 결핵으로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결핵에 마약에 뭐 지난번 마약 우리가 한 다섯 번 저 그죠, 예. 연재 방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마약이 또 한 30% 그 중독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예. 또 결핵까지. 그러니까 비핵화 해야 된다고 할 때 핵자가 결핵할 때 핵자하고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핵, 비핵화, 뭐 굶주리, 아, 결핵 그 굶주리 마약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미 북한군 자체가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그래서. 그렇죠. 북한군 자체가 예. 제가 여러분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재래식 군사력은 전면전 수용 능력이 예. 거의 상실했거든요. 예. 상실인데 이제 그러니까 비대칭전력으로 저 그 WMD 그러니까 핵 어 저 생물학 그다음에 예. 이 세 개 가지고 지금 그 공갈 치고 예. 그게 또 절대무기니까. 예.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재래식 군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거 가지고 지금 버틸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전혀 안 먹히잖아요. 미국한테. 예. 그러니까 누구 핵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뭐 대북 제재 택도 없는 소리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에 대한 인식을 확실한 바탕에서 국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계속 그걸 저 실기하면서 아직도 적당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고, 문재인 정부고, 김정은 정권이고요. 김정은 정권이라고 새 정권이 거의 동시에 몰락한다니까요. 난 거의 망해가는 것 같아요, 망해가는. 뭐, 망했다 봐야죠. 뭐, 김정은이도 뭐,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려고 하면 자기 의지를 좀 이렇게 뭐 보여주고 뭐 기분 좋게 해드리고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북한 가가지고 뭐 은밀한 그 짓거리 한 것들 그런 거 뭐 몇 개 터뜨리고 선물을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 1년을 지금 저 작년에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을 예. 하고 딱 오늘 1년 되는 날인데요. 예. 1년 동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그 다 분석을 했겠어요? 그렇죠, 예. 아, 이거는 저, 김정은이가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참 속인 족족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또 그 관련해서 어떻게 미국을 속여왔는지 그걸 다 그 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이 어떤 역할을 그 현재까지 이렇게 아무런 해결된 것도 없이 올 때까지 중국이 도대체 뭘 했는지 쌍그리, 소위, 바텀업 리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바닥에서 쌍그리 한번 저 전체 리뷰,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탕에서 미국이 거기다 이게 차후에 향후 정책을 다, 그, 셋업을 한 거예요. 예. 하고,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에 가서 중국도, 시진핑도 만나고, 뭐,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거 아닙니까? 우방들하고 하면서 거기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뭐 우리 와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마지못해 오지만 온 김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딱 모습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까지 애매한 입장을 적당히 거짓말로 속인다고 생각하는 건 큰 그 오산이에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우리 중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아, 중국 이야기 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피라냐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 장군들을 갖다 거기 빠트려가 처형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피라냐가 뭔지 식인 물고기죠. 아 예. 예. 지금 어디 아마존 이런 데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브라질에서 수입해가지고요. 아 브라질에서? 예. 그러니까 그건 먼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죠. 예. 사람이 그렇게 살인마예요. 살인마예요. 살인마. 심지어는 그제 그 우리 SNS 상에는 예.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수영장에. 예. 북한에 뭐 초등학교 수영장이 있는 건 난 모르겠는데, 예. 그 애들, 그 초등학생들 지켜보는 데서도 그 예. 공개 처형했다는 이야기. 예, 뭐 학교 운동장에서 공개 처형하고, 뭐 강가에서 굽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구상에서 지금 영원히 저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예. 왜 노예 해방이라. 예. 노예. 예. 그렇게 해서 국민 내전을 해가면서까지 그걸 해결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아, 예, 예. 예, 노예를.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도 상당히 이분이 그 야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 예. 그 뭐 트럼프와 하나님이란 책도 썼더만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구상의 유일한 노예 국가가 이제 북한이잖아요. 예, 북한. 예. 그러니까 북한 그 주민들을 지금 노예 체제 하에서 해방시키는 거. 이것도 남북전쟁에서 그 미국 그 흑인 노예 해방시킴 이상으로 예. 굉장히 큰 업적이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예? 노벨 평화상 받으시겠네. 아 노벨 평화상이 뭡니까?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큰 것도 있으면 받을 수 있죠. 예. 북한을 해방시키 가지고 예. 주민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 예. 이상 큰 거죠. 근데 당연히 핵 문제 해결과 같이 가는 거죠. 나는 그것까지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워낙 강단이 있는 분이.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을 쪼르기 목 조르기 위해 가지고 예. 지금. 중국을 목 조르게 하는데 바로 뭐 대만을 국가로 지정을 해버렸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 그 국방부 보고서를 보고서에 그게 1919년도인가 했던 예. 그 미중 수교가 뭐 키신저하고 해가면서 예. 대전제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 대만을 국가로 신청 이거 한다는 건요 미중 수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적대적 절대적인 그 전제가 하나의 중국이야. 그 대만을 예. 국가로 인정하면 안 돼. 예. 근데 미국이 이번에 완전히 그 중국의 그냥 영린이라고 할까? 예, 예. 그 용의 꼬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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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라도 이거는 중국을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예.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 파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딱 그래요. 근데 그 방향으로 모든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웨이, 최근에 하웨이부터 예. 그 전에 그 대미 수출품에 대한 500억 불에 대한 25%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2천억 불에 대한 또 25% 관세 또 적용했잖아요. 6월 달에. 예. 그 다음에 조금 이번 G20 정상회의 때 중국이 그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3,250억 달러 한다. 나머지 3,250억 불 또 25% 관세를 매기면요. 예.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전 수출품에 25% 관세가 붙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은 저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상태에서요. 중국이 예. 저 기업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지금 문 닫고 있다는 거야. 예. 하루에. 예. 그리고 지방 도시 이런 데 막 아파트를 뭐 이런 게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경기부여 한다고. 예. 예. 아파트가 전부 공실이야, 공실. 그 다음에 뭐 거기다 고속전철 사업까지 해가지고 예. 경기부여를 하려니까. 예. 예. 아유, 하루 종일 그, 저, 전철역, 그, 저, 고속철도 그 역에 예. 승선하는 사람이 승객이 뭐 10명 내외라는 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완전히 경제부터 해가지고 이번 하웨이 사태 이르기까지 예. 거의 망가지고 있어요. 거의 파산. 그 은행 뭐 바오샹은행인가 이 중소은행이 하나 망했는데 그 인민은행 인수했는데 보니까 그런 중소은행들이 파산할 게 줄 서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펜스 부통령이 예. 그 허드슨 연구소라는 데서 예. 워싱턴에 제가 기억이 한 11월쯤 되는 거 같아요. 10월이었어요. 예. 거기서 중국에 대해서 장문의 그 연설을 했어요. 그죠. 장시간. 도둑 겁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다 짚었다니까. 그게 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예. 중국은 완전 도둑질하고 그냥 지식재산을 훔치고 예. 산업 스파이에다가 뭐 해킹해가지고 기술 빼가고 어. 그다음에 막 그냥 그 무역 역조 막 이래가지고 불공정 무역하고 이게 쌍그리 중국에 대한 모든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은 연설이에요. 예, 예.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지금 보면요.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거 시행.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 인권 이야기, 저, 중국의 인권 유린 이야기, 탈북자를 북송하고 있고, 탈북자들 9살짜리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성매매 하는데, 중국 정부가 개입해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 영국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그 형사 국제 형사재판소에 중국 정부를 제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프랑스의 국영 언론사에서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정치범 수용소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또 막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중국까지 같이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인권하고 예. 그 중국에 대한 민주화 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천안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천안문 그러니까 천안문 이번에 미국 의회 같은 데서 천안문 그 다 그냥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은 그 내부적으로 막 틀어막고 있지만은 그만큼 그러니까 인권 그다음에 민주화 예. 이것까지 이제 이게 범위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대중 그 예, 예.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주변을 그냥 그 대중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예. 해서 그 포위망이 거의 완전히 완결이 돼가고 있잖아요. 딱 뚫린 게 지금 북한밖에 없는데.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친중 정책을 펴면서 예. 구멍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 내가 몇번 얘기하는데 문재인 예. 정부가 이거 그 대북 저 대중 봉쇄망에 구멍 역할을 하면 큰일 난다. 예. 위험하다. 근데 예. 지금 급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지금. 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려가지고 하웨이 그 문제에 대한민국 정부만 스탠스가 없어요. 예. 기업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신 빠진 이야기예요. 그 뭐 최근에 보니까 독일 사례를 보니까 좀 친러시아, 친중, 반미 그리고 이제 화웨이 전선에서 이탈하겠다. 뭐 하여튼 미국의 반대편에 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독일에 뭐 주식이고 뭐고 갑자기 막 그냥 빠지잖아요. 곤두박질 치고 있고 예. 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한국도 이제 조만간에 그래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긴 게 지금 삼성이 중국에서 발을 뺀다고 합니다. 인도 가가지고 핸드폰 엄청나게 많이 팔았대요. 예.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포기해도 인도 시장이. 인도, 베트남 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오면 중국에서 삼성이 빠져나오면 그 하청 기업들 뭐 다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당연하죠. 그럼 뭐 LG도 나올 거고 뭐. 지금 삼성에서 저 중국에서 빼는 그 공장이 마지막 공장이래요.
아, 다 뺐네요. 예, 삼선 다 뺐고 이번에 빠지는 게 마지막이래. 그렇게 조원부터 지금 줄이고 있는데 예, 예. 이미 빼는 걸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사실 뭐 그러고 지금 또 그 세계적으로 그 제일 큰 저 드론 업체가 중국 업체인데 예. 그 업체도 그 쓰지 마라 그 뭐. 디 뭐 땡땡 업체를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뭐 그것도 지금 그것도 드러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중국의 기업들 모든 기업을 다 박살내는 모양인데 지금. 왜냐면 이 화웨이 문제는요. 네. 미국이 딱 끊었어. 이거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고 네. 안보 국가 안보 문제라고 그랬다 아니에요. 화웨이 그 잘린 그 백 그 뭐 장치 있잖아요. 예. 백도어 장치. 예. 백도어 장치 가지고 쌍그리 다 그냥 빼간단 말이야. 예. 국가 기밀을. 예. 안보 문제 관련. 예. 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쓰면은 군사 안보 문제 그 기밀까지 중국에 넘어가는데 예. 그걸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은. 그러니까 다 끝내는데 한국 정부만 전혀 국가 안보 관계는 없다 이렇게 예. 발표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 얘기 듣자니까요. 우리나라 그 KTX까지 예. 하위 장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사시에는 이거 충돌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얼마 됩니까? 예. 국가기관망에도 하위 장비가. 아니, 서울시청 지하철도 그렇고, 뭐, 한전도 그렇고, 다 화웨이 거 쓰고 있다가. 근데 이 하위에는 파산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 기정사실이라니까요. 예. 하위에 그걸 쓴다는 거는 아주 진짜 그 천치 같은 얘기라니까. 진짜 상바보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 하위에 그 장비를 쓸 텐데 반은 그 스마트폰이고요. 예. 반은 그 통신 장비라 예. 하이웨이에 예. 그 가지고 매출을 하는데 그 삼성이 아니 삼성이 한 절반 정도 되는 모예요. 예. 하이웨이 매출이. 예. 근데 LG에 우리 LG 진짜 한 두 배 정도 된대요. 예. 그 규모 대충 짐작이 가죠. 그렇죠. 어 120억 달러인가 뭐 그렇대요. 하이웨이가 매출. 근데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그거야. 단위 기업으로는 예, 예. 뭐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직접 그걸 하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설계가 안 돼 설계가 예. 설계도가 영국에서 들어가는데 안 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미국에서 공급이 전혀 안 돼 그 다음에 반도체도 전부 안 돼 구글이 안드로이드 안 하겠다 아, 그러니까 공부가... 이게 스마트폰에 아니 그게 운영 체계가 없다 이거야 유튜브 안 보면 뭐 봅니까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까지 안 되지 거기에 뭐 저 페이스북 안 돼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부터 말 운영 체계 그다음에 그 만드는 그 저 하드웨어 만드는 기술 예. 저 설계도까지 안 들어간 거 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왜 우리가 거래를 하느냐 이거야. 빨리 정부에서 입장을 제시해 가지고 하여하고 거래를 이렇게 해서 우리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 예. 최우선적으로 그걸 고려해서라도 화웨이하고 그리 차단하겠다. 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예. 아. 근데 아직까지 중국 눈치 본다고 말이야. 예. 중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 뭐야, 우리가 같이 뭐 한다, 뭐, 그리고 산불 정책까지 뭐, 요구한 대로 뭐, 이거 MD 체계 안 들어간다, 미국 주도에. 예. 한미일 동맹 우리가 안 한다, 이런 약속을 했잖아, 작년에. 예. 예? 그 다음에 사도도 추가 배치 안 한다, 이 산불 정책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그런 거예요. 그 반대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 아니 동맹이 말이야. 네. 어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대가 일부 가 있는데 거기 방어하는 미사일도 초과 배치 못하게 하고 아직까지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그 병사들이 어 그 클럽하우스 이게 개조한 데서 개우 잠자면서 식량을 비상 식량을 묶고 말이야. 네. 그게 들어 사드에 들어가는 기름까지. 그 반대 시대 때문에 헬기로 예. 공수를 하게 하는 이 나라가 중국 눈치 본다고 중국한테는 굉장히 입맛을 받는 얘기하고 동맹국은 그렇게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홀대하다시피 예. 이거 저쟁수는 안 보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의 끝나고 6월 28일, 29일 예. 오사카에서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 해가지고 예. 이제 오긴 오는데요. 아마 이번에 단단히 아마 가봐야 될 겁니다. 최후 통첩하고 하는 거죠, 뭐. 예, 예. 그 최후 통첩 해가지고 했다가는요. 예. 지금도 다 거의 망한 거로 보이는데, 예. 확실히 망하는 거예요. 뭐 최후 통첩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만을 뭐 미국이 국가로 인정해버리고 뭐 화웨이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 사실 전쟁 선포인 거거든요. 근데 홍콩도 문제잖아요. 아, 홍콩도 뭐 100만 시위를 했다는데. 100만 명이 나와 시위했더라고요. 예. 예. 그럼 홍콩도 독립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예. 옛날 한나라 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중국 성이 많이 있잖아요. 예. 다 성맥을 통합시키는 옛날 저 구소련 무너질 때 독립국가가 저 시스템가 뭐 그때 있었잖아요. 예. 싹 다 독립해버렸잖아요. 예. 동국공부터. 예. 그렇게 뭐 그 당연히 신장 위구르부터 뭐 티벳 뭐 당연하고 예. 몽골 이쪽에 만주 쪽에 예. 동북 삼성 예. 싹 다 독립을 그 해가지고 공중분해 시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공중분해 시키는데 시켜가지고요. 그 저기 문재인 정권 맞고 확실히 친미 정권 들어서면은 만주 뭐 북한 만주하고 북중국 한국에 떼가지고 주면은 뭐 한국이 다 알아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정책 그러면은 한국이 세계 2등 되면은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제가 네. 어느 당 소속도 아닌데, 예. 제가 만든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예? 예? 뭐, 한교안 제가 대표다 하면은, 예. 더 거시적인 정책을 그냥 공포해버리겠어요. 예. 아, 우리 자유한국당은, 일단 북한을 해방시키가지고, 예. 주민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면서, 예. 동시에, 예. 북한 문제 핵도 제거하겠다. 예. 그 다음에 중국 문제, 미국 철지, 한미동맹을 공조를 해서 예. 대북 대중 봉쇄망을 예. 같이 참여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을 한다. 예. 해서 중국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도록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공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공중분해돼가지고 분열돼가지고 하면 예. 동북 삼성은 우리가 북한을 자유통일시키고 예. 그 연장선상에 동북 삼성까지 우리 영토를 넓히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그런 거시적인 그죠?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예. 좀 가지고 예. 이걸 좀 하면 좋겠죠. 그런데 끼끄대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그 뭐 그것도 그거지만 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소위 세계 2대 강국 단위로 올리겠다. 예. 대한민국을 예.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예. 북한을 불을 포함하고 예. 중국의 동북 삼성까지 만주까지 예. 예. 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예. 예를 삼아서 예. 세대 이게 이대 강국으로 만드는 게 우리 비전이다 이렇게 예. 아니 그 저 하시는 김에 산동반도까지 해가지고 뭐 다 그 예. 왜냐면 그 산동반도 그 앞에 바다에 발해만에 석유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석유도 우리가 다 먹어야. 얼마나 찬스입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건 기회야. 아니, 그리고 또 그것도 해야 됩니다. 생각하기 따로 또. 일본의 그 항공망, 요코하마, 요코스카의 그 항공망 전단 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코스카. 야, 제주도로 옮기든지 아니면 군산에다가 저기, 그 군산이 바로 코앞이니까. 그러니까. 예, 중국 코앞이니까. 우리가 통일이 예. 되면은요. 예. 미국의 주력 칠함대 모항이 예. 요코스카잖아요. 예. 도쿄만에. 예. 예? 예. 그 다음에 위에 또 전진기지 개념으로 사세보 예, 쪽에 있잖아요. 예. 동해 쪽에. 그게요, 우리가 통일이 되죠. 예.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팽택이나 인천에. 예. 예? 예. 중국하고 바로 서해 쪽에. 예. 그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예. 저쪽에 원산항에. 예. 칠함대 모항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 고속가를 예. 그쪽 옮길 수 있어요. 왜? 지금은 북한 때문에 일본에 있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딱 중국 화합에 갖다 놓는 거야. 그 러시아하고 원산 쪽에 러시아. 예. 그다음에 저 인천이나 아니면 남포항. 예. 북한 남포항 있죠. 그 항구 조건이 좋거든. 예. 응?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놔면요. 중국 예. 꼼짝 말아야. 뭐 그 아니면 군산이나 뭐 해가지고 뭐 그 코앞에다 갖다 놓으면 군산에 보니까 미군 공군 기지도 있더만요. 군산에 F-16, 예. F-16 기지 제가 그때 현역에 있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거 있어요. 그리고 그거다 항모전단 갖다 놓고 그거다가 저기 뭐 이지스 어쇼나 뭐 사드나 갖다 놓으면은 뭐 중국 꼼짝만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 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런 좀 그 좀 큰 예. 대전략을 예.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인도하고도 상호방위조항 맺어가지고. 인도하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뭐야 서쪽에서 동북 쪽에서 해가지고 인도하고 상호방위조항을 맺어 놓으면은 한국의 군대가 거기도 같이 가 훈련도 하고 하면은 한국산 무기도 수출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제품 빼버리고 한국산 제품이 또 뭐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전략을 좀 해야 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도. 좀 군사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우리 군사 기지들 좀 갖다 놓고 그래야지 그 나라도 한국산 무기도 사고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예. 다행히 미국이 정확한 전략을 해가지고 공포를 하고 작년에 허드슨 연구소에서 펜스
대통령 연설 장시간 종합적으로 짚었거든, 중국에. 예, 예. 그 뻔한 얘기가 중국은 그냥 안 두겠다는 거예요. 예. 많이 공중 분해시키겠다는 게 핵심이야. 그 연장선에 북한 문제가 딱 걸리가 있고. 그런데 예, 예. 우리가 멍청하게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가지고 응모조처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예.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 있어요. 방금 예. 당연히 미국과 진짜 찹쌀공학처럼 예. 한미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중국 붕괴, 북한 붕괴까지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미국이 그 다 접근해서 이거 평정이 됐을 때 예. 중국이 자유화되고 북한이 민주화되고 태방이 되고 하면요. 예. 예. 이게 그냥 체제가 같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엄청난 그 저 영역이 넓어진다니까. 예. 북한은 당연히 우리가 통일한국을 하는 것이고 중국까지 그 다 사분오열 돼가지고 지방정부까지 성능이 맞다고 독립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이 저기 트럼프와 하나님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미국은 이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미국에서 보는 관점은 한국을 또 기독교 국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000명 이상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그런 한국의 선진 문물을 안겨주고 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저 대통령이 좀 그 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뭐 맨날 그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북중국 저거 전체도 우리가 복음통을 시키겠다. 우리가 복음 전파할 테니까 우리 통로 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 통으로 받아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주한미군 기지 깔아놓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이 사실상 서진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우리가 저기 미국산 무기 한 100조치 사줄 테니까 저 일본 물건 300조치 빼고 한국산 사달라. 그리고 중국산 물건 300조치 빼고 그 대신 한국산 사달라. 우리가 그 돈으로 미국산 쉘가스 사주고 미국산 무기 사고 이런 거 할게. 이러면은 그냥 말맨만이 해가지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번에 대통령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그 다음번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한다. 그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눈물 흘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대전략을 예. 좀 짜듬고 말이죠. 예. 이걸 정확하게 정부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예. 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예. 엉뚱한 걸 하고 있다니까. 예예.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지난번에 저 헝가리 예. 헝가리 그 뭐 허드스 허드스 아니 헝가리 단유보가 예, 예. 유람선 사고 났는데 우리 저 국민들이 그가 여행 가가지고 예. 마이 그 저 실종이 되고 그랬잖아요. 예예. 아 근데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뭐 신속 대응팀 빨간 조끼 맞춰 입고 가가지고 아주 뭐, 쇼한 거죠. 예. 그거 가지고 우리도 그 구조대가 뭐 해남 구조대부터 해군에 예. 해경 뭐 소방청 해가지고 예. 한 50명이 갔어요. 예, 예. 그 나중에 또 검사까지 두 명 또 보냈다. 검사로 왜 가는? 합동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 검사로 가고. 법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그 어제 인양을 했죠 선체. 예, 예. 인양을 했는데 한 게 없어. 예. 예. 한 게 우리가 가서 예. 우리가 구조한 인원도 없고 예. 신속 대응한 것도 없고. 예. 근데 헝가리 정부에서 한국 구조팀 이걸 요구하는 걸 거의 내가 보기엔 100% 예. 거부했어요, 거부. 아. 선체에 들어가서 진입해서 수색을 하겠다, 노. No. 그때 그랬잖아요. 예.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다. 예. 왜냐면 그게 희생돼가 우리가 국내에서 막 해가지고 구조하다가 세월호 때도 그렇고 천안함 때도 그렇고 예. 막 거기 수중에서 구조하는 구조대원이 예. 뭐 한주호준이 같은 경우 사망하고 예, 동상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안전수칙 위반에 가면서 그걸 방치해서 그렇게 순직자를 만들고 싶지 않다. 예. 예. 그 전에 버렸단 말이야. 예. 그 선체를 못했어요. 예. 근데 오늘 발표된 게 우리나라에서 요구한 게 선체 진입해서 같이 수색하자. 예. 그것도 한 거예요. 예. 선체 진입 안 된다. 예. 이제 선체 인양을 다 했는데 하루 예. 지났잖아요. 예. 선체 진입 한국 구조팀 안 된다. 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예. 거부했어요. 예. 그 다음에 공동 수색을 하겠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실종자 아직 4명은 없어요. 예. 나머지 이제 선체 찾아냈는데 그 공동 수색했다. 한국 구조팀 빠져라. 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뭘 요구를 해야 되냐면 법적으로 공동 조사를 하겠다. 예.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뭐 4년 넘게 그거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공동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한국. 예. 그 헝가리 쪽. 그 주권 침해다. 예. 너가 왜 그 공동 조사에 들어오느냐? 그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 우리나라 선박인데, 예. 어?
당신들 네. 국민들이 좀 실종된 거는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은 네. 이거는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그걸 해버렸다니까 예. 공동조사. 그러니까 우리 구조팀에다가 외무부 장관이 가고 뭐 국정원도 가고 뭐 SSU도 가고 UDC도 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3일 뒤 그 2주 가까이 요란을 떨고 우리 국내 언론은 막 중계 방송하듯이 막 그래 했잖아요. 요란스럽게. 근데 하나도 솔직히 기여한 게 없다니까요. 아니 헝가리한테도 망신당하고 한마디로 외교 남기고 망신을 당했다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외교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주변이 예. G20 정상회의가 코앞이고 예.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말이죠. 예. 그리고 6.12 저 미국 정상회담이 지금 1년 딱 되는 날이고 그런데 이게 외교적으로 이게 짚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또 이 발전지기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예. 그런데 가서 엉뚱한 짓만 해도 이거 그냥 국민들 그냥 혼을 언론 플레이까지 해가지고 예. 완전히 망신만 받았단 말이야. 예. 이게 나니까 그 우리나라 외교가요 정말 예. 한심해요. 예. 예. 하여튼 뭐 한심하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를 그 저 놓치고 엉뚱한 걸 하면서 예. 한마디로 그 쓸데없는 헛속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구조 대원들이 무슨 죄가 있고 정보 확인을 하니까 갔는데 예. 역할을 별도로 한 것도 없이 예. 실종자 하나 찾아냈습니까? 예. 뭐 아무도 없어. 예, 요건 욕들은 먹고 뭐. 예. 그러니까 왜, 나라 체면만 다 구기고 예. 그 헝가리 정부에 대해서. 꼭 외교권 또는 주권 예. 침해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예, 예. 어?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예. 뭐 아무튼간에 뭐 문재인 정권하고 저 김정은 정권, 시진핑 정 끝난 것 같아요. 뭐 그 마지막으로 이 지금 이 시진핑 정권의 이제 또 이 뒤통수에 칼을 꽂은 게 아 이 에볼라가 지금 상륙을 했답니다. 이 광동성에 에볼라 숙주인 박쥐가 발견됐다. 에볼라 아시죠? 에볼라 그 저기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 말고 그 그 예. 저기 실제로 그 아프 사람이 걸려가지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만천 몇백 명이 죽었대요. 예예. 그게 지금 올해도 아프리카 콩고에서 발생이 했는데 벌써 1,200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 옮기는 숙주가 이 과일박쥐라는 건데 걔들이 지금 중국의 광동성에 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 언론 통제해버리니까는. 근데 지금 중국이 무작위하게 이 저기 자원을 약탈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도 들고 오고 에볼라 바이러스 있는 그 숙주도 들고 오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돼지가 최소 미니멈은 30%가 죽었고 많게는 중국에 있는 돼지의 50%가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돼지고기 값이 폭등했다면서 40%가 올랐다면서. 예, 뭐 예.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거염벌레인가 뭐 벌레가 나 가지고 예. 서울시 면적의 1.5배 정도를 지금 다 갉아 먹었대요. 예. 근데 그게 바람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에볼라 같은 경우 사람이 일주일 안에 죽는답니다. 픽픽 쓰러지고 장에서 장을 갉아 먹는다는 거 내장을요. 일주일 안에 죽는데 약이 어때요? 심각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뭐 퍼지고 하면은 사실 뭐 이 중국이 뭐 그런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식량난 그리고 또 지금 이란도 지금 가뭄 전 세계적인 가뭄 때문에 예. 이란도 식량이 부족하고 지금 호주도 식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 아 저기 미국의 그 중부 대륙의 그 곡창지대는 허리케인 때문에 다 초토화돼 버렸고 그 중국에 지금 돼지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뭐 벌레가 다 갉아먹고 있고 에볼라 퍼지고. 그러면 연말되면 중국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식량 부족이라는 거예요. 또 연말되면 기름도 부족하고 난방비 올라가고 끝났다는 거죠. 주변이 주변 상황이 예. 어수선하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거기 저 북유럽에 가셔가지고 예. 그리고 한가하게 예. 거기 특별한 해난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맨날 뭐한 오솔로 선언이 뭐 이런 게 전부 뭐 전부 거짓 평화 예. 선언 연장선상에서 예.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예. 그 연장선상에서 뭐 그 비슷한 얘기 하시는데 이미 이거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예. 그냥 위장 평화 쇼에 불과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주 재탕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예.
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하여튼 핀란드 가는데 핀란드 도착하기 전에 핀란드 대통령이 우리는 원전 지을 거야 이래버렸어요. 탈원전 하는 거 욕해버렸습니다. 원전을 60%까지 올린대요. 그 뭐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북한 인권 이야기도 뭐 거기서 나왔고 아주 개망신 당하고 왔다. 도착하기도 전에 개망신 당한 거죠. 뭐 그리고 뭐 지금 뭐 하여튼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 넘어서 한국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에볼라가 이 북한이나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문재인 정권이 중국 사람들 그 무비자로 막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관광 저기 올림픽 때 그 평창 올림픽 때 왔던 사람들 중에 한 5천 몇백 명은 3만 명 넘게 왔는데 5천 몇백 명은 그냥 그 경기장 가지도 않고 바로 건설 현장으로 직행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 현장은 또 막노동하는 그쪽은 임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네. 피해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마구 들어오고 지금 뭐야 저기 뭐 또 동남아에서도 뭐 무비자로 막 들어오게 하고 뭐 또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고 하니까 사실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뚫려버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방역 이런 거 좀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게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 왜냐 예. 중국에 지금 에볼라가 어떻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방역을 거기서 어떻게 하고 예, 예. 왜냐면 중국 여행객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검역 강화도 하고 그죠, 예, 예. 그 화물도 오는데 묻어올 수도 있고 그죠, 예. 중국 뭐 아무리 그래갖고 계속 그죠, 매일 예. 그냥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예. 도대체 그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국민들한테 당연히 그 저 국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협조를 받아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정확하게 알려야죠. 그런데 나는 전혀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주 매우 심각한 게 그 지금 우리 뭐 그 우리 그 이 지금 부총리 아 총리도 그 전방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멧돼지가 내려오면은 그 세균을 갖고 있는 멧돼지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군 보고 멧돼지 내려오면 무조건 사살하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방역한다고 뭐 언론 헐론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그 KBS 기자가 현장에 가 보니까 저녁에 6시 넘으면 다 퇴근하고 없고 뭐 다 엉망진창이더라. 그냥 쇼만 하고 있더라. 그런 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역이 무너졌는데 근데 이게 돼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같은 경우는 에볼라가 이 터지면은 마을을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뭐랍니까 이게 봉쇄를 한 다음에 다 그냥 불로 소각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참 예. 어수선합니다. 예. 국내도 뭐 지금 대통령 그 저 북유럽 가기 시기 전에 예.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현충일 예. 청렴사가 또 문제가 돼가지고 예. 무슨 아 6.25 1급 전범을 김은봉이라는 어? 사람을 예. 갖다가 거기서 한 그 조직이 뭐 나중에 국군에 예.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모태가 됐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냥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 전날은 또 청와대 오찬을 초청해가지고 예.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수훈자들 예. 한 230명이 초청해가지고 오찬을 예. 하는데 그 갑자기 그것도 테이블에 뭐 김정은하고 찍은 사진을 왜 나눠가지고 예. 완전히 유가족들은 그냥 완전히 이게 그냥 오장국을 다 뒤집어 놓고. 뒤집어 버렸다는 거 아니야. 예, 예.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사람은, 예. 그걸 보고 너무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밥이 안 넘어가다는 거, 먹는 것도 올라오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이게 국민들을 오장국을 다 흔들어 놔가지고, 지금 북유럽에 가서 이렇게 예. 보낼 때입니까, 지금. 예, 예? 그렇죠, 예. 참 나는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에 또 이렇게 그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예. 하여튼 국민 여러분, 어수선합니다. 방역이 다 뚫렸으니까 중국 사람들 많은 데는 가지 마시고 사람들 많은 데는 좀 피하시고 개인 위생 좀 철저하게 하시고 에볼라라고 구글에서 에볼라라고 쳐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 좀 정보 동향을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예.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 문재인 정권, 예. 그다음에 김정은, 시진핑 이 세 정권이요. 거의 예. 동시에. 예. 거의 망해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예. 그런 방향으로 미국 정책을 정확히 정했고요. 예, 예. 예. 그런 게 이게 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중요한데 예. 이걸 정확하게 그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 다시 분석을 해서 예. 정확하게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지키고 헌법을 예. 수호하고 예.
근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게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북유럽에 가지고 지금 한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동구 재정님, 그, 신동구 자유국 TV 가가지고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